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앞에 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김미정 집사님도 조금 있으면 또 출발을 하셔서 한국으로 또 돌아가셔야 되고요. 또 그러는 사이에 우리 수연 렘넌 선교사, 예비인 렘넌 선교사 도착을 했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하지요. 우리 최 전사님부터 할까요? 그냥 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또뭐 누구에게 전달하고 뭐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네. 네. 혹시 녹취가 필요하신 분은 보람하기 전에 녹취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녹취해준다고 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올해 이제 붙잡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다.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복음 렘넌트 전도 선교 운동을 누리는 한 해라고 언약을 붙잡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장 저한테는 큰 응답이라고 올한해딱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문제가 답 그리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그거 가지고 제 영적 문제를 알고 그러니까 제 영적 문제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파악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었던 응답 중에 하나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공항에 결혼할 사람입니다 하고 나타났고, 그냥 갑자기 사진도 찍고, 제가 아직 아무런 포럼도 못 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포럼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진짜, 네.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통하고 그뿐 아니라 렘넌트 후대를 향한 언약이 통하는 정말 예비되어 있던 사람을 만나서 고민을 조금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간에 갑자기 부모님의 반대가 갑자기 또 있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고 문제와 답 그리면서 그게 이렇게 넘어가졌어요. 진짜 영적인 분위기를 딱 바꾸는 그런 한마디, 그런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딱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표가 있었고,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결혼 관련해서 포럼은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나, 교회 현장 24, 다른 거 집중하지 않고 정말 보좌 바라보고 있을 때, 예배에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붙여주신다.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네. 여러분 정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네,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렘넌트 네, 진짜 살리고 예배를 섬기고 정말 선교를 두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딱 그렇게 하나님이 네,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24를 넘어서 25 응답을 향해서 네 함께 가는 한 해가 될 것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 2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방학을 갔었는데, 원래는 한국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다시 한국 가고 싶었
한국 가고 싶었는데 필리핀에 온 김에 학업적인 면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 흐름 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문을과 영적 시스템을 다시 도전하며 인도 받았던 것 같아요. 또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 속에서 많은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학 이후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23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벌써 12월 30일이죠. 근데 준비를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간표인데 집중이 되게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해 지난 추수감사절 때 개수한 걸 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고 한 해간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면서 아 진짜 사단은 감사한 거한 가지? 감사한 것부터 시작해 다 놓치게 만드는구나. 이걸 좀 확인하면서 점검을 할수 있었어요. 이제 올한 해는 나 교회 현장 24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개인의 영적 문제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가장 전환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작점을 깨달았던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PK로 자라면서 선교지에 와서 강단을 듣고 선교지 목사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 포함, 이제 인생 전체 여정을 두고 진짜 복음을 깨달은 곳이 어딘지. 사실 교회 24로 넘어가면서 이제 합심과 중보기도의 맛을 좀 마리안 언니와 함께, 세정이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치다를 통해서 이제 이주연 목사님과 김현수 목사님께서 포럼하시는 걸 보면서 원조의 합심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게 좀 질문이 되어지는 그 순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 하베스터에서 진짜 내가 시작을 했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곳이고 나의 강단의 목사님은 김현수 목사님이구나. 이거를 진짜 깨닫게 되었고 그거를 결단하고 고백한 순간부터 두 달간의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되고 속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되게 있었는데 그 속에서 가장 깨달았던 건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를 보고 자기 말만 하고 욕만 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 갈등 삼는데 그 누구도 그 자기 인생을 들여서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하면서 아 진짜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저걸 막는 사람 교회의 문제를 막고 진짜 목사님과 합심하는 자로 서야겠다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올해 진짜 인생에 있어서 교회와 랩넌트 운동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 다 보게 하셨고, 그래서 회장단도 인도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뭐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한 해에 3월에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인도 받으면서 교회의 축복, RUTC의 축복,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체제와 강단에서 강조하는 복음이랑 많이 부딪혀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생각도 순간순간 들었었는데 결국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교회 안에 중학교에 있은 지 6개월 만에 9월쯤에 HMIS로 인도받게 되었는데 선교를 배우고 선교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주심이 감사가 되었고 붙잡고 오게 된 언약이 선대 목사님의 영적 유산이 심겨져 있는 선교지에서 2, 3채 나라 준비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영적 유산이 쌓여진 선교지로 인도받게 하심이 감사하고 언약 잡고 학업에 도전하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2022년 원단 말씀 받으면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 언약을 붙잡고 한 일주일 정도는 영적 시스템을 계속 지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계속 놓치고 다시 붙잡고를 반복했었습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나의 이중생활 삼중생활 끝이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 어떠한 전환점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드로아에서 인도받다가 필리핀으로 넘어오면서 방 시스템으로 인도받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그냥 방길이 문제와 답 그리라고 하셔서 문제와 답 그리고 또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속에 처음에는 주문 외우는 것 같고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비밀, 영적 세계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고민되는 것, 문제처럼 보이는 것, 갈등되는 것 속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며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이번 한 해 인도 받으면서 가장 응답받았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연도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하베스터 온 건데 여기 오기 전에 완전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어서 여기 와서 모든 게 다 도전이었는데 여기서 정말 예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사실 와서 많은 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체험할 수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아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네, 저는 이번 한 해 가장 감사한 부분은 이번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고백에 도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베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감사했던 거는 주일 포럼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예배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장을 보고 나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어졌어요. 대학을 인도받는 중에 생각이 학업에 매여서 나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는 이제 절대 불가능이다 이걸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CBDIP가 무엇인지 질문이 되어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헷갈리는 상태로 있을 때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문제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복음과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는 더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말씀을 답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과 포럼을 하면서 그리스도 고백 100번을 도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그 시간 동안 평안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그 매여있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연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표가 올 것을 알고 100%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인도받자고 붙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난 것 그리고 2-3-7 나라 초등 비대면 시스템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학교와 대면으로 모이게 된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가 영접을 하셨고 초등 랩런트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와 학업을 맡은 것. 근데 이번 연도에는 무엇 하나 내가 이건 나랑 맞는다. 이거 내가 할 만하다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교회 배경 속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번 연도는 이런 시간표이구나 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해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RM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너 이래도 이 운동 계속 할 거야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 넘으면 또 하나 걸리고 또 하나 있고 그렇게 계속되는 터널 같은 속에서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아 가셨고, 마지막까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끝까지 그런 남는 자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 연도의 것들이 발판되어서 강단의 목사님께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을 드리는 그런 RM의 25시 3 누리게 하실 줄 믿음으로 한 해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을 오게 되면서 매일 렘넌트 전도학 묵치하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면서, 원래는 휴대폰하고 놀고 있을 시간에 예배드리며 휴대폰 사용도 줄이고 이 시간에 활용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합숙하면서 매 강의마다 포럼으로 말씀 정리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킹스 가든에 가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서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로부터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같이 영적 기도를 하는데 정말 걱정할 거 전혀 없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놀래라. 중학교 3학년이라서 고등학교 준비 때문에 바빠서 솔직히 3학년도 잘 못했고 교회 회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 필리핀 오는 것을 계기로 전도학 메시지도 매일매일 독취하고 기도 제목도 잡고 하다 보니까 렘넌트 예배, 교회 렘넌트 예배랑 오전 예배도 더 집중하는 날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교회 24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자, 우리 연수생들, 여기 재학생들 이름 다 알아요? 잘 모르죠? 그걸 놓쳤네.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해야죠. 자꾸 이렇게 이름표를 사실은 달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죠?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새 이름을 잘 모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름을 다시 마이크 좀 한번 줘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렘넌트 지도자 훈련이에요. 그죠? 내가 인도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지시를 따르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시간 제한을 좀 이렇게 드렸더니, 이제 좀 그 진한 포럼이 안 나오죠? 우리 미애가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하니까, 예, 포럼이 나오다가 이렇게 딱. 아, 좀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사실은 딱 풀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밤 새워야 되고. 좀 그런, 그래요. 네. 일단 지금은요, 사실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짧지만 이 포럼을 이해하면 굉장히 전환점을 주셨구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를 모르니까, 시작점을 모르니까, 예, 우리 미애 선배가, 아, 나의 그 전환점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구나. 어, 여기에서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 그래서 하는 그 중요한 이런 포럼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쉽게 잘 캐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다소 아쉬운데, 뭐 다시 하라 그럴 수도 없고, 또 다른 시간표를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일단 이름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어요. 이름이라도. 네, 저는 최슬 전사입니다. 저는 김승범 랩런트입니다. 저는 맹미혜 랩런트입니다. 저는 김예영 랩런트입니다. 윤재희 랩런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몇 학년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죠. 그죠? 네, 저는 올해 33입니다. 아, 네, 그렇죠. 3학년 저는... 3반입니다. 저는 1학년 6반. 아니지, 9학년이죠? 9학년? 우리는 학년이 있잖아요. 저는 12학년입니다. 저는 7학년입니다. 저는 11학년입니다. 아, 저는 8학년 조은유입니다. 네, 저는 네 대학생, 저는 1학년 마찬미입니다. 네, 저는 2학년 5반, 2학년 5반 정아림 RM입니다. 6학년 조예영입니다. 중학교 3학년 조하영 랩는 11학년. 네, 찬송가 하나만 부르고 포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찬양했습니다.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함께 하신 몸도 마음도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슴 말도 말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을 돌아가 이어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1학년 김채원입니다. 이번 한 해에 가장 큰 응답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모든 것이 대면하로 바뀌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목사님의 속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게 다 시간표고 과정은 발판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 기준 생각에 속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도 제 생각이 앞서가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오직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찔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이 나오길 계속 기도하면서 2023년도 오직 복음 안에 있길 기도합니다. 저는 6학년 정서연인데요. 지금 필리핀을 오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24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필리핀을 오기 위해서 매일 전도학 말씀 녹취를 했는데 전도학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필리핀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네, 저는 이세희 랩런트이고요. 랩런트 RM이고요. 26살입니다. 네, 2022년 한국 캠프를 마무리하고 선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저도 올 한 해 모든 것에 마음과 생각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 인생의 마디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사단의 통로는 가치를 모르게 하고 모든 감사와 축복을 저주 재앙으로 바꾸는 것인데 나는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대 불가능의 순간마다 세계복음화할 랩런트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던 목사님들의 기도가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미 나는 이 자리에 없겠구나. 끝까지 이 랩런트 운동에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표 속에서 문제와 사건 같지만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4를 넘어서 25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26살 김은송입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개수를 하는데 다 개수를 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포인트 되는 응답의 마디만 이렇게 포럼을 나누자면 올 한 해 진짜 절대 내가 뭔가를 해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겠다. 성령 인도 받겠다.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직을 찾아가게 하셨고 또 올 한 해 첫 새해 시작할 때 봤던 원단 말씀 그대로 나의 24시를 찾고 회복할 때 현장 교회 24 순서대로 응답을 받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올해 초에 아직 한국에 있을 때였었는데 237 치유 서밋 메시지를 함께 마음에 담고 이제 그때는 이제 홀로 한국에서 랩런트들과 이열치열하게 함께 지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진짜 이 랩런트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 가지고 예배 교회 확장된 시스템 속에 있을 때 저의 영적인 인생 DNA가 바뀌었고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진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깨달아가고 또 지금도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현장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우셔서 다 살린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고민했던 것이 그냥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내가 누리는 행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게 결국 시스템의 응답으로 받았었고 네 그래서 정말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나의 전도를 찾아 인도받는 게 너무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이제 한 해 저는 이제 육신의 그런 한계도 있었고 이제 네 237 치유 서밋 절대 언약의 전도의 여정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드러나는 고질적인 질병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드러내셔서 치료도 받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체력도 또 저의 약했던 믿음도 그릇도 단단해지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와도 살릴 수 있는 24시 보좌와 소통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가는 여정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김에스탈 랩런트고 7살이고 2학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여서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혼자서 엄마 떨어져서도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고가 났을 때도 조금만 다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원래 하나님이 없었으면 죽어야 됐었는데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알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저 이름은 소세정이고 학년은 12학년입니다. 저는 2022 원단 메시지 흐름대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한 해였어요.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는데 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등등 그 속에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또 미애와 소통을 하면서 같이 나의 24를 찾는 집중의 결단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확인하고 합심의 팀이 되어서 같이
교회 24, 현장 24의 맛을 보고 행복한 사모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강단과 합심하는 길이, 현장과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길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었고, 그게 세계복음화로 향한 길이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2022년 붙잡았던 기도 제목대로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약 2년 6개월 팬데믹 끝에 다시 필리핀 선교지로 돌아오게 되면서 조금씩 놓쳤던 합의 시스템을 갱신할 수 있었는데 또 유진 쌤이랑 같이 3개월 동안 같은 방 쓰면서 7대 여정 묵상 다락방을 하고 또 따로 문제와 답 그리기와 그리스도 이름 고백 선포하면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서밋타임을 사수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 카메라 비춰진 걸 순간 봤는데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김춘배 장로님랑 같이 들어오고 싶었는데 한 일주일 하루 뒤에 끊고 들어왔고요. 그 3년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12년 청소년 12년 모든 기간 네 하베스터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자라고 한국 대학에 파송 받아 네 이제 경영학 공부하고 있는 김예빈 22살 네 렘넌트 선교사이고요. 이번 9월 달 가을 학기 처음으로 대면 학교를 다녔고, 그 전까지 이제 원주 미션홈에서 함께, 네,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면서, RUTC에서 훈련받았던 그대로, 어떤 곳에 가도 생활을 영적 시스템을 리드하고 누리는 그런 훈련을 또 함께 했고 이제 대면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정말 저 혼자 딱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던 그 시기 때도 그 삼오늘이 사라질 때는 전도자의 삶 속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누리고 사모늘을 놓쳤을 때는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게 대단한 훈련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학업의 한계를 만났을 때도 교회에서 계속 실천사항으로 나왔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힘 주시는 만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냥 비밀 체험하고 왔던 것 같아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기도로
아,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는 건데 현장에 그 증인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누리다가 돌아왔고요. 네, 하나하나 차차 더 포럼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 예, 6학년 1반. 예, 김준배 장로입니다. 앞쪽에서 그 포럼해 주신 우리 7살 에스더라고 그랬나요? 네, 7살 에스더부터 3학년 3반 우리 체스엘 선사님까지 들어보니까 일단 제가 첫날 잠깐 인사하면서도 얘기드린 것처럼 44년 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 전도받고 이제 여러분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잡았던 선교라는 키워드 하나가 2022년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어찌 7살 에스도와 3학년 3반 전선임을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랩런트 또 필리핀 우리 현지 사역에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을 뵐 수 있었을까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들어오면서도 제가 하나도 보탠 게 없는데 스카이웨이가 만들어져서 뭐 한 15년, 20년 전을 생각하면 필리핀인 마닐라에서까지 엄청나게 멀고 느껴졌는데 굉장히 짧아졌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유익하게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감이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을 생각해본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제 개인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또 제가 애를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올 하루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일일 그 기록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쭉 보면서 특별히 올해 한 해에 많은 응답을 주셨다. 제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그 의사이면서 교수로 이제 봉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4년 반 정도 있으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시점에서 제 전공 분야에 관련돼서는 올해 응답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그 전공 분야에 이제 지역 보건, 커뮤니티 헬스라는 조금 더 글로벌 레벨을 보면 이제 보건, 국제 보건, 인터내셔널 헬스라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분야의 하나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40여 년 이상을 전공했던 분야에 관련된 서적을 전문 그 동료들과 함께 제가 이제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근데 그 일을 시작한 한 1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그 일을 1년 만에 해내리라고 주변에 저와 함께 했던 60한 7명 정도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야, 도대체 겁 없이 저런 걸 시작하네? 라고 이렇게 쳐다만 봤던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알 거예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5시 반에 깨면 제일 먼저 사무실로 나갑니다. 집에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뭐 이제 물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늘 질타를 하세요. 삼혼을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를 이렇게 일찍 도망가냐고. 예. 네, 그런데 사무실에 이른 아침에
그건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사무실로 먼저 튀어나가서 일단 잠깐 뭐 늘 하던 방식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자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일들을 저는 일상의 가장 이른 새벽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저에게는 가장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말 고백한데 우리 젊은 랩런트들한테 여러분 새벽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하시고 깨시기 바랍니다. 예. 예.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샤워부터 하세요. 네, 그래서 내 정신을 깨우시고 그 새벽 시간에 물론 여기서는 하베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예배와 함께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날 내가 해야 될 학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를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몸에 늘 배면 가장 쉬운 것이 됩니다. 우리 예빈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가 대학과정을 공부하면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하나도 네가 수고한 게 없는데 이미 다 교과서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교과서 아닌가, 그죠? 네, 그 축제 현장에 너가 초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너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모든 내용이 네, 수많은 전문가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축제 현장에 초대받았으니까 어때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학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축제 현장에 여러분은 즐기면 된다. 성과는, 예, 우리 예빈이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내려놓으세요. 성과는 여러분이 1년을 계속하면서 돌아가듯이 매일매일 예배와 함께, 친구들과 놀고, 예,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예, 저처럼 됩니다. 예, 그렇죠? 저처럼 돼요. 저처럼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저는 교수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됐다고요? 복음 하나 붙잡고 그때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를 지내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선교사님도 짝에 붙여졌죠. 아까 우리 최세열 선생님 똑같습니다. 예. 선교사님도 짝에 붙여졌죠. 저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아 물론 약속은 했었죠. 아인에 또 붙여주셨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40년 후가 되면 에스더가 47살이 돼요. 그렇죠? 예, 47살. 천군 천사가 보호해줘서 생명을 보호해줬듯이 47살 때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보다 훨씬 멋진 글로벌 리더로서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하죠. 맞습니다. 아멘해요. 다 아멘해 주세요. 예. 예. 저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붙잡고 했는데, 예, 그런, 제 현장에서 또 그런 응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 홍천에서 제가 지역 보건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올해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제가 강원도 홍천 군수님한테 표창장을 받았어요. 예, 뭐 무슨 표창장을 받았냐? 당신 같은 그 이 의사이면서 교수가 우리 지역 사회를 10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오가면서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리더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자, 근데 그거는 제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주셨어요. 그렇죠? 저 부자잖아요. 그죠?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에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주민처럼 여러분 오셔서 돈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오신 분들. 제가 돈 달라고 하신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네.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반드시 원주미션님을 방문해 주십시오. 웰컴입니다. 예, 맛있는 거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죠? 하나님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그 이
갈등을 늘릴 수 있는데 예, 응답 속은 딱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 맞잖아요. 예, 보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그죠? 예, 여기 있잖아요. Jesus is the Christ. The answer and solution to everything. 예. 예, 사실상 앞과 끝을 알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삶이. 예. 근데 과정이 즐겁습니다. 예, 과정을 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원약이 아닐까라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환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드로아 교회에서는 사실 올 연초에 여러 가지 이 교회 큰 흐름의 변화 속에서 필리핀과 르완다 두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세우셨거든요. 예, 제가 그 이제 르완다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 뭐 물론 따지고 보면 큰 돈은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돌이켜 보니까 100% 달성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 르완다 현장이 또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저에게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응답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보탠 게 하나도 없는데 예기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과 이제 여러분들 포함해서 또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또 기대되고요. 또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빈 교사이고요. 방금 포럼하신 장로님의 큰딸입니다. 네, 저 국제 나이로는 아직 29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응답으로는 일단 코로나가 끝나서 이렇게 다시 선교지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2375000을 향한 플랫폼을 비대면 플랫폼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올해 두바이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 현장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올 초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70 영향력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랩런트들의 그런 후배들의 발판을 깔기 위해서 미국에도 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위해서 한 학기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뭐 미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의 24시를 먼저 누리고 있는 곳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 감사한 응답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배우고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복음을 더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제일 큰 자산이고 응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 미션홈에서 이제 그 신입생들이 한 달 머물렀을 때 은송 선생님이랑 같이 그 랩런트들을 담당하면서 지내야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미션홈이 너무 중요하구나. 사역자의 세포를 그때 이렇게 깨워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간절했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나의 24시가 막 죽어 있었는데 그때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또 나의 한계를 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을 잠시 멈추고 이곳에 이제 초등 렘넌트들이 오고 뭐 이런 성령 역사하실 때 교회 24시의 방향을 맞춰서 저도 여기 합심할 수 있게 하셨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두 달 정도 지금 지났는데 지내면서 이제 막상 막 학교 학생들도 학교 오고 많은 현장들을 만나면서 팬데믹 동안에 또 이렇게 죽어있던 그런 현장들을 깨우고 보수할 곳을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흑암이 보일 때 답답하기도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주셨던 말씀이 영적인 파수꾼, 파수망대, 망대를 세워라 그런 말씀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밤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고백 선포 기도를 하면서 문제와 답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별 수 없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시간을 이렇게 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머리에 이렇게 딱 박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딱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12학년 랩런트들이 사실 베네딕 한스 이런 랩런트, 예빈 이런 랩런트들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RUTC 응답과 교회 응답을 함께 오래 이렇게 누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연말에 1차 합숙이 있었는데 제가 기대도 못했는데 사실 캐더린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1년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첫 양육해본 대상자였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했는데 사실 저만 한 것도 아니고 맘 릴리벳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캐더린이 또 1차 합숙까지 받으면서 교회화가 완전히 되고 또 장로님도 너무 바쁘셔서 사실 훈련 받을 시간이 없으신데 이렇게 오셔서 1차 합숙 같이 받으시고 하면서 네, 너무 감사한 연말이었습니다. 아멘. 사장님 포럼 하고 오는 다음에 찾아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온 에스더의 40년 후 나이가 되는 4학년 7반은 아직 아니고 내년에 이제 며칠만 지나면 4학년 7반이 되는 김미정 집사입니다. 네. 전부 서울말로 해서 저도 서울말로 할까 했는데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하면 웃기죠. 그냥 편하게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인혁이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올 한 해를 기억해보자면 지금 오늘이 제일 멋진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지만 저는 믿음을 가진 지가 여기 있는 랩런트들보다도 좀 많이 짧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3년 정도 제가 그리스도를 안 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인혁이를 여기 정말 보내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던 중에 인혁이가 이제 여권 문제로 못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음에 이제 더 큰 축복을 주게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중에 두 사람만 믿으면 두 사람이면 된다 했는데 아니 한 사람이라도 된다. 한 사람
사람만 그리스도 잡으면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붙여주는데 그 두 사람이면 복음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제가 처음 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인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에 오는 가정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축복받은 렘넌트들이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본 것을 네 창원에서도 더 잘 믿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늘을 개수한 것은 그리스도 고백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HMC를 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기서 호흡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기에 와서 영어도 많이 들고 영어를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기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사단을 꺾을 수 있다고 믿겨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다. 저는 9살 2학년 장수망 남지이고 이번 한 해 동안 일단 교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HMIS를 오게 되었는데 먼저 그리스도 고백을 알고 외우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온 지 한 주쯤 됐을 때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 고백이 몰랐어가지고 그리스도 고백을 못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고백의 비밀을 알게 하심이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온 이유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왔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던 거지 메시지가 재미없는데 재미없고 싫어
주로 했는데 메시지가 쉽게 정리되어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 잘 되어지지 않는데 마음에 담겨서 누릴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펴서 묵상하기 바라며 다음 년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12학년 하베스터 회장을 섬기고 있는 김진서 랩넌트입니다. 저에게 이번 한 해는 저의 예틀을 깨고 24시를 찾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뭐 미에도 프로그램했듯이 PK로 태어나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저에게는 넘어설 수가 없었고 문제인지도 몰랐던 믿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양심상 선택하는 척했던 복음.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 하나 치유 못하는 복음이 저의 복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면 기분이 좋듯이 은혜를 받는 것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 따라서 흐름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깨주셨어요. 이제 또 기도했던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딱 위기 오기 직전에 세계 복음화와 삼원의 전도자의 삶의 흐름으로 이렇게 한 번에 틀어주셨습니다.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정대현 전도사님과 포럼하게 하시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깊은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분명한 사단의 존재와 3611 전 세계와 랩런트 가운데서 역사하는 흑암 흐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유와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잠시마나 진심으로 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 제자 세계복음화 임마누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확신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이 나의 세계복음화의 땅끝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항상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 이 시간표에 왜 하나님 회장으로 부르셨을까? 교회를 배우기 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갱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 언약으로 항상 이번 연도부터 계속 세 가지 적고 기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6장 1절 브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으려는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을 평생 정리하고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살 장한빈 랩런트입니다. 저도 하베스터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오직의 복음을 몰랐는데 하베스터에서 오직의 전환점에 맞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저주 재앙,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로밖에 끝나지 않는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걸로만 충분하게 해주셨어요. 계속 훈련 받아오면서 근데 그 오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의 이유, 내가 살고 있는 이유로 확정시켜 주심이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겠다는 오직 복음만 하는 교회 중심의 삶이 삶을 팬데믹 기간 들어와 교회에서 훈련 받으며 또 보여주셨고 RUTC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랩런트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어렘들
조그마한 문제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전도 선교의 여정이 그대로 이끄시는 것이 보여지고 오직으로 더욱더 심플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계속 편집시켜 주시는 이유도 결국 전도와 선교로 결론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9살 김성을 랩넌트입니다. 하베스트 와서 우리 교통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무서웠었는데 그때부터 차를 타기가 싫어했고 우리 나갔을 때 그때 바닷가 가려고 그랬을 때 거기 바닷가 가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 고백 거기까지 가면서 하고 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다시 올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웠고 저가 그때 옛날에 아팠었는데 그때 아팠어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로 아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거기 답을 찾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몇 살입니다? 21살 김수연 랩런트라고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저도 이거 포럼을 하는 거를 차 안에서 들어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다들 이제 저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학생인데 결단 내리고 들어온 거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온 거라기보단 되게 당연히 내가 와야 할 곳은 여기 당연히 헌신해야 할 곳은 여기라고 생각해서 인도를 받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교회가 필요한 일에 가장 최고로 쓰임 받는 게 제일 사실 응답이라고 생각이 계속 되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평생 언약으로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오고 나서 이제 영육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졌었던 일들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또 절대 불가능인 걸 알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행이고 그래서 예배여야 하는 이유, RUTC여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저 자신을 보고도 또 이 RUTC 현장을 보고도 계속 깨닫게 하심에 감사가 되어지면서 올 한 해는 나 교회 현장 24시였잖아요.
그거를 교회 여정과 열리티씨 응답 속에서 다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대학 현장을 가야 하는 시간표인데, 장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축제로 즐기면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사실 1학기 성적이 네, 1학기 성적이 네, 그런데 예, 2학기도 네,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김세빌런트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RSTS에서 많은 훈련을 받다가 WRC 3강 말씀에서 랩런트들 언어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인해 부모님과 목사님과 포럼을 통해 HMIS로 인도받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HMIS에 오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조금씩 찾아지면서 이삼지를 살리기 위한 언어 준비를 워낙 잡고 왔는데, 여기서 많은 걱정과 불안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문제 올 때 고백을 못하고 계속 내 생각 속으로만 빠져드는 상태를 보면서 정말 제대로 깨달아지길 기도가 되어졌고, 또 요즘에 계속 예배 시간에 잘 집중 못하는 상태를 보며 정말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으며 예배 승리하는 랩런트가 되길 기도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23살 오동기 랩런트입니다. 저는 22년 11월에 군대 전역을 하고, 군대에 있을 때 휴대폰을 정말 많이 쓰고 교회도 안 가고 하면서 영적으로 엄청 약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기도 제목도 없었고 기도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베스트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베스트로 간다고 했을 때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 치유하시라고 보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하베스트에서 영적 치유를 하고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김재엽입니다. 이번 한 해, 게임을 조금 줄여야겠, 빈 시간에 하는 게임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겨울방학에 빈 시간이 많아서 게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하베스트로 오게 되어서, 여기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도 잊어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조금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4살 최인혁이고 평소에 막 놀고 기도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하베스트로 오면서 영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휴대폰 없이도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집에만 있었으면 게임만 하고 놀기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베스트로 인도하시면서 응답받았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 더 잘 인도받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오케이 그 찬송하기 하소서 연락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을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손같이 그 손아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저는 28살 김종혁 RM입니다. 이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언약의 성취를 보면은 그 언나 말씀에서 주셨던 24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항상 저의 고민이었어요. 기도욕. 뭔가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별 탈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는 24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씀 속에서는 24시를 발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밑바닥을 치고 갈등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팬데믹에서의 삶을 이렇게 지내오던 중에 다른 게 한 게 없었거든요. 또 남았던 이유도 다른 게 없었어요. 하베스터 이제 HMC의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레위인으로 설 수 있는 그 한 명이 돼야겠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그냥 붙잡고 예배만 드렸죠. 정말. 그 한 가지 24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봤어요. 사실은 이번에 한국 돌아갔을 이번에 3년 만에 돌아갔거든요. 3년 넘어서.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큰 저의 걱정과 고민이 이제 아버지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올 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돌아오는 것조차 불확실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이제 24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예배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더라고요.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직접 가족들 앞에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얘를 설득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된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얘 필리핀에 잘 보냈다. 얘 얼굴 때깔 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빠도 거기에 이제 부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그 일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아까 장모님이 포럼하셨듯이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다. 네, 이렇게 큰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데 정말 저를 통해서 큰 사건을 일으키셨죠. 앞에서 애들이 포럼했듯이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차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잘못하면 아이들과 부모님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는데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소중한 렘넌트들이 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곳에 와야 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셔야 했는지 그 24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고백하지만 이 렘넌트들이 제 옆에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 신입생 면수생 렘넌트들까지 이 현장에 24시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24시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올해 내내. 그럼에도 안 되는 내 체질이 일어나고 또 낙심하고 또 창세기 3장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때그때마다 그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마디마디를 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주시고 그렇게 지금 정말 저희가 모두 하나 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길 대신 그 분의 이름을 정말 믿고 의미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24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제 2023년도에도 이제는 불신자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25시의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네, 언약을 굳게 붙잡고 네, 남은 시간 2023년도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상엽이고 지금 16살이고 중3입니다. 그 뭐시냐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 성적이 0점 나와가지고 영어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교회 누나가 그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다음 시험 때 영어 70점을 넘겨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같은 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네 영어 과외하는 거 나하고 가도 되냐 하는데 그 친구는 불신자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같이 지금 과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알아서 여셔서 그 친구 지금은 이제 복음 믿고 영접해서 교회도 한 두 번 정도 데리고 와서 그게 한 해에서 일단 감사한 거 첫 번째고요. 중3 오면서 고등학교 간 것이 매우 중요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집중 안 하고 살짝 대충 듣고 공부를 우선으로 두고 있었는데 겨울방학 되면서 필리핀 하베스토에 그 영성훈련 그 영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는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공부는 따라오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을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었고 따로 딱히 감사한 것이 없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공부 걱정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 가장 한 해 가장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이슈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날 싫어해 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브에스터에 있으면서 나의 행동, 나한테 있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고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있으면서 뭔가 행동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리고 많이 힘들었는데 1차 합숙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의 말, 나의 실수들을 24시로 기도하면서 고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도 선생님들에게, 형들에게,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많이 피해를 간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의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금주역 렘넌트 선교사이고, 2022년에 잡고 시작한 말씀이 이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답 찾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고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 잡고 이번 한 해를 이제 RSTS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한 해 스타트는 나쁘지 않고 좀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문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에서 답 찾고 문제 속에서 답 찾고 했는데, 이게 계속 작은 틈들이 이제 큰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에는 방황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냥 이제 막 살아야겠다 생각이 되었던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생 어떻게 인도 받아야 할까요?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를 HMIS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인생에 조금 희망이 생겨서 정말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예 도전 안 하고 포기했던 영어를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심 감사했어요. 그리고 학업도 하게 하심 감사했고, 원주 미션홈 가서 다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사역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미션홈 훈련도 받고 정말 치유가 이제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번 연도에 정말 더욱더 많이 보여줬고,
문제와 답 그리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누리는 거 합의에 와서 새로 도전하게 되었는데 정말 나의 문제가 다시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말씀에서 답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가 진짜 축복이구나 보여줬고 학업 도전하면서 그리스도 고백 계속하면서 나의 잘못된 점 갱신하는 한 해였어요. 그리스도의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찾으며 이번 한 해 나에게 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많이 치유가 되었고 2022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237 하라고 언어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해여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11학년 박희선 랩런트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절대 여정 속에 제가 있음에 감사가 되어졌어요. 문제와 답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도전을 하며 나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 갈등, 상황, 밀려오는 생각들 앞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누리며 나의 주인을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오직 유일한 답인 오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심에 감사가 되었고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영적 스승님들의 기도와 영적인 유산이 쌓여진 선교지에서 공부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었고 정말 참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영적으로 절대 불가능했던 나였는데 절대 가능인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들을 치유시켜 주시며 237 살리는 서밋의 여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 문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되고 더한 축복의 기회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심을 보며 또 감사가 되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밖에 고백할 것이 없구나 나와지며 감사가 되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장서진 랩런츠이고요. 11살 4학년입니다. 필리핀 모임에 개의치 않게 참여가 되어서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많은 갈등이 있고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있었던 차량 사고로 인해서 많이 두렵고 한국에 가고 싶고 했는데 그 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고 또 질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차량 사고를 인도하신 이유를 질문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일주일을 점검하는 한 주 점검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함께 온 친구들과의 다툼 또는 기분 상한 일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음에 감사하다. 네, 저는 3학년 1반 조유진 RM이고요. 네, 저는 LCMIS에서 유치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22년 이제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우선은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대로 이제 그 응답을 계속해 보았고요.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24 호흡과 기도로 상구사함을 누리며 내게 먼저 묵상이 깊어지고 회당 운동 속에 70 제자를 찾게 하소서였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치유 집중을 이제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홀로 이제 가정의 언약적 단을 쌓으면서 이제 정시 예배를 지속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정시 예배를 지속하는 중에 이제 가정에 올해 초에 이제 가정에 위기가 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질병을 이제 가지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강당과 이제 교회 이제 소통을 드리고 이제 모든 제자 공동체 합심의 기도 속에서 이제 393 기도로 더 이제 깊이 그 위기를 통해서 393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묵상이 되어지고 이제 누림이 깊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WRC를 통해서 WRC 때부터 무한대 힘이 나오는 복음과 7대 여정을 묵상하며 북상 운동의 시대를 열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 묵상과 7대 여정 그리고 7핵 선구 묵상을 통해서 렘넌트의 여정과 길을 볼 수 있도록 돕는 RM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합심의 팀을 붙여주셔서 이제 복음 묵상으로는 문제와 답을 그리기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에 도전을 하고 또 7대 여정 컨텐츠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단 5분, 이제 10분 짧은 시간을 이제 7대 여정 하나씩 호흡과 함께 묵상을 하는데 진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깊은 몰입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거를 포럼으로 작품을 남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면서 또 오세아니아 집회랑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개인 교회 현장 묵상의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계속 묵상 운동을 인도받게 하게 하심에 감사했던 한 해였고 나 24가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하나님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 한 명이 나띵에서 모든 걸 살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팬데믹 때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영접을 하시게 되셨어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번 주 12월 25일 날 저희 본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큰 외삼촌도 올해 이제 영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이번에 최근에 외숙모가 이제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외숙모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외숙모의 딸 이제 8살짜리 사촌 동생이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오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렇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 그렇게 에브리바디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 확인하면서 감사가 되었고 또 2번으로 교회와 현장을 맡겨주신 소중한 랩너들과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이걸 붙잡았었는데 올해 부서별 예배가 생기고 유치부 예배를 함께 섬길 수 있었고 또 초등 랩런트를 포함해서 방원들과 묵상 그리고 포럼 시간을 가지면서 미래의 기도 달란트 캠프를 함께 인도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유치원에서는 서밋타임 때는 에스더 랩런트가 함께하고 또 수업에서는 그레이스가 두바이에서 시공초월로 함께하고 또 랩런트 칼보리까지 이제 합류해서 이렇게 유치원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나 한 사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서게 하심을 확인하면서 감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24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 확인하면서 감사했고 또 이렇게 올 한 해도 이렇게 랩런트 운동을 멈추지 않는 RM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2023년도도 237 치유 썸밋 세 가지들이 24 될 수 있는 교회 군토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며 또 함께 25 응답을 받는 한 해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6학년 송지우 랩런트입니다. 한 해 동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말씀 집중도 잘 하지 못하고 예배 회복도 잘 되지 않았던 날들도 있었지만 날마다 집에서 언약을 누려라는 말씀 붙잡고 가정 예배로 예배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2022년 말 필리핀 하베스터로 파송받고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파송받기 전부터 전도왕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고 필리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베스터에 와서 6강의 말씀을 들으며 합숙 훈련을 했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은혜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시간표에 올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저는 21살 이지용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다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미 시스템을 놓친 지 꽤나 된 상태였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고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을 뿐이지만 사실 온라인 대학 현장에 있으면서 좀 시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꼬여서 때론 불신앙 속에 있기도 했고 때론 무능 속에서 헤매기도 했었어요. 나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2, 3주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엘리트들도 살려야 하는데 실상은 그들과 내 사이에 너무나도 큰 현실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낙심도 하기도 했는데 나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누굴 살리나라는 그런 불신앙도 하고요. 병원 캠프부터 학업, 과정 무엇 하나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때마다 결국에는 하베스에서 계속 가긴 하고 뿌리 내리던 것들이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결론내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결국은 나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정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그 여정을 이뤄나가시고 이어나가시게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틈이 날 때마다 걱정 염려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놓쳤던 시스템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고백, 말씀 묵상 그 속에서 기도 누리면서 매 순간 나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삶임을 결론 내고 있어요. 이 시간표에 영적인 힘을 쌓고 말씀을 무장하고 개인화되어서 2023년을 민첩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명확하고 총명하게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20살 12학년 유준아 랩몬트입니다. 2022년도 한해 기도 제목으로 잡았던 것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한해 인도받았는데 이번 한해 받은 응답 많지만 대표적으로 받은 응답을 말하자면 팀의 축복입니다. 한해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켜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 도전하도록 인도하셨는데 한해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들과 생각이 이제 대학 가기 전 학년이다 보니까 대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보다도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전공으로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또 빨리 나가서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8월에 방학 끝나고 필리핀 다시 들어와서 또 계속 그런 생각하다가 원래는 포럼 시간에 그냥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도 뭐 잘 지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포럼만 계속하고 반복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포럼팀에서 계속 포럼을 하고 또 피드백 받고 영적인 시스템인 그리스도 고백과 문제와 다 그리는 시간 가지면서 내가 가진 불신앙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 찾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가 생각으로 내가 갈 길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다 정해놓고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답 주신다는 사실도 있고 또 그걸 안 믿고 있었던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주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과 문제와 다 그리는 시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런 생각들을 두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찾는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진 생각에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진 그런 불신앙들도 점검할 수 있게 하신 한 해였고 2023년도 한 해는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과도 구원의 길 그리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을 혼자서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확립되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아, 저도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살 이지후 르넌츠라고 합니다. 저는 5월에 HMIS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제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제 RUTC를 떠나 홀로 집중해야 하는 걱정보단 혼자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만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예배와 영적 시스템 잘 도전하다 여러 가지 상황 또는 인간관계에 쉬다 보니까 잘 지속이 안 되어졌어요. 그렇게 지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게 그렇게 지속이 되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저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밑바닥을 쳤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상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본 교회인 임마누엘 설교회 대학부 서밋타임을 참여하게 하셨고 또 아침 예배도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건을 두고 구원의 길과 문제와 다그리는 시간을 통해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 대학에 하필 경제학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복음 정치, 문화 경제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의 언약과 237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다시금 붙잡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저의 영적 상태의 무감각한 부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결론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표였고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게 하셨는데 저를 두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강단의 목사님이신데 정작 그 강단의 목사님과의 소통이 한없이 부족했다라는 게 점검이 되었고 이제 보좌와 강단의 목사님과 24시 소통하며 합심하는 절대지자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30살 예, 정대원 전도사입니다. 네, 2022년 제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네, 저는 일단 2022년에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 교회의 모델 증인이 되어 최고로 교회를 살리는 참 제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집중의 지속으로 렘넌트와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70 현장 살리는 제자 운동에 올인하게 하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이제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기도 제목에 맞는 열매처럼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 기도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냐? 하베스터에 있었던 그 자체가 바로 70 현장 살리는 제자 운동에 올인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베스터에 계속 있었던 것이 복음 집중 속에서 지속한 것이었고 또 렘넌트와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 하베스터 RUTC에 붙어 있었던 그 자체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강단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과 증인으로 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캠프와 응답을 저희가 다 같이 개수를 하잖아요. 한 해를 개수를 하고 또 추수감사를 저희가 개수를 하고 그럴 때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왜냐면 교회 없는 나는 없으니까 이제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저희의 마디로 삼고 함께 저희의 인생을 이제 개수를 하는데 물론 저희 각자 이렇게 랩런트들이 자기의 마디를 잘 포럼을 해주셨고 전체 교회의 포럼을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이제 교회의 모든 마디를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마디 속에서 이제 저 개인이 그 교회의 여정에 함께 쓰임 받고 또 같이 이제 저의 언약의 여정에 중요한 기념비가 되었던 이제 응답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해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등부 예배를 맡게 되었어요. 올해 시작하면서 고등부 예배를 맡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또 처음 원주 미션홈이 세워질 때에 성훈 렘넌트 선교사랑 성아 렘넌트 선교사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같이 포럼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원주 미션홈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올해에 이제 RTS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고요. 또 감사하게 이제 해외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 이제 나의 교회가 나의 교회의 응답을 받기 어려웠던 작은 누나가 저희 HM 언약 공동체로 그리고 이 하베스터를 나의 교회로 나의 강단으로 같이 응답받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고요. 이렇게 또 누나와 함께 또 모든 이제 토방에서 지내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과 HMTC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만났던 이제 제자인 여문호 제 선생님과 함께 RUTC를 방문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개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쏟아 부어주셨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빛의 경제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이 이제 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제 최고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오직의 감사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이 영원한 감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평생의 감사이고요. 그래서 응답이 있었고 없었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번 한 해에 가장 응답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의 무능입니다. 포럼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사탄을 향한 선포이고 합심의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저의 모든 무능을 권능으로 바꾸는 이제 선포로 이 포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저의 무능과 한계, 영적 문제, 상처 그 모든 것이 바로 올 한 해에 저의 최고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함께해 주시는 증거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그냥 잘 육신적으로 잘 지냈다가 아니라 다 살리고 다 돕고 다 복음 누리면서 모든 메시지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로 누리게 해주셔서 저도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다. 군대에서조차 아무것도 없는 이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다 살리고 전도운동을 일으켰고 했으면은 어딜 가든 그러면서 하베스터에 갈 날만 되게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다시 하베스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 토방 RUTC로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제 인도받기 딱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저의 여정이 펼쳐지더라고요. 일단은 제 모든 이제 규례가 다 놓쳐지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랩런트들이 다 봤으니까요. 되게 사단한테 공격을 많이 받고 또 그러면서 RTS를 1학기를 하면서 되게 갈등이 심했었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갈등이 올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저의 모든 거품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죠. 저는 사실 확신이고 응답이고 복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틀린 교만과 이제 다른 사상들, 모든 이제 다른 체험들이 전부 이렇게 다 드러나면서 복음이 아니었구나, 오직이 아니었구나,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능이 응답이 너무 맞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킨 시간이구나, 이게 너무 확인이 되는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능과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었더라면은 저는 제가 맞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제가 받은 응답이 맞고 내가 맞고 내가 기준이고 그 그릇으로 그 수준으로 계속 갔겠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아닌데 237의 길이 아닌데 이제 고만한 수준 가지고 그걸 주장하면서 그거를 가장 아끼며 나를 제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237 살리는 그릇으로 정말 교회 살리는 그릇으로 그래 정말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다 뒤집어 엎어주시는 정말 24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한 해의 이제 최고의 네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무능 속에서 최고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제 모든 영적 문제와 한계 그리고 상처까지도 전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한 해를 예, 확정해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막 앉아서 잠이 들고 있는 렘넌트도 있고 이런데요. 자, 우리 포럼을 짧게 1분, 2분 이렇게 준비된 우리 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자, 리스트를 얼른 달라고 하는데 리스트가 아직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자, 이렇게 그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더 어렵죠. 우리 집사님도 출발하셔야 되고 또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요. 마리안? 아니에요? 1분, 2분. 베네딕? 오케이. 자, 그 다음 누군지 알려주세요.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할까요? 네. 찬양. 피아노.
Disciple, we are gonna share the forum. So for the Koreans, 네, 좀 통역이 필요하겠죠? 통역에 좀 이렇게 삼삼오오 붙어서 통역할 수 있도록 한쪽에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통역이 필요한 멤버들 한국어로 통역 좀 해주세요. 누가 해주시나요? 한국어로? 주 선생님. A man, please share for a book. Okay, great evening, everyone. So, year 2022 was great answers, not only physically, but more on my spiritual aspect. So, as what assistant pastor shared earlier, I received an answer of covenantal marriage, and unexpectedly, I'm bearing now soon. And giving birth for a remnant. To be honest, as I take this year 2022, being married and now preparing to be a mother, I realized that there's a part of me that my Genesis 3 was not completely healed. But as I challenge and resolve myself and remind myself to be inside of love through the blessing of the church, through communication with our pulpit pastor, through the guidance of our pulpit pastor, I was able to see clearly the direction that God wanted me to take. Before entering into the covenantal marriage, before I was thinking, no, it's a nonsense thing. I'm not really interested in getting married. To be honest, I'm already 41. when the remnants are sharing, Paul, Sherry, and when I saw Yebin,
I'm just taking care of her when she was only 2 years old. But as I seen them, the fulfillment of the word, it is how amazingly God really works. Every word that I received from the time that I started in Harvesters when I was 18 years old, I can see the fulfillment. I remember the word of our late pastor, just wait and see. And for the sake of the gospel, for the only, for Christ, everything will be fulfilled. And in my walk of faith for this 2022, the absolute impossibility turned into absolute possibility in receiving such answer. God completely healed my Genesis 3 of me, my scars in the past. God healed me of the 6 states that I encountered or I faced for the past years since my parents got separated. I am blessed that God allowed me to receive the blessing of meeting with our late pastors and receive and experience the blessing of the church from the age of 18 years old, and now that He prepared me to have my family of my own. I remember in the first level comp training, one of the message of the speaker said, who will be your standard? And I remember when he mentioned, don't just date anyone. When I was in younger age like you, Remnants, I'm always interested of going out and dating just anyone else. But then through the blessing of the blessing of the church and the training that I've been I had, God really healed me and corrected me. I asked myself, how can I start this covenantal marriage and covenantal family? I always been reminded with the word. I thought of our late pastor, Pastora Hannah and Pastora Kim, Pastor Kim, and now our elder Kim and Pastora Kim. When I start this covenantal marriage, I had a lot of fear. I had a lot of worry. But as I look at the life of Pastora Kim, I told myself, the absolute impossibility will be absolute possible for my life. And having the agreeing heart with the pulpit, having the agreeing heart with the word of God, God just lead me and take this journey. During my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I thought I'm going to lose my child. I told myself, why I'm in this kind of situation. But throughout the year 2022, the Matthew 16:16 confession was always reminded and emphasized to us. Our confession is really important. And through the blessing of Pastora Kim and communication with me, I was able to really challenge myself and resolve myself. My spiritual state is really important. My spiritual state and healing is really important through receiving the message and giving importance to worship. God recreated me for this 2022, and He heals my deep Genesis 3 nature and imprints because of my past. With that, I realized and saw the rightfulness of everything. I was being recreated of the word. The Galatians 2:20 becomes a reality and fulfillment to me, and my double-sided contract become more clear and reasonable and realistic to me. I no longer live for myself, but I live for Christ. How can I live for Christ? I realize that the true essence and the word of our late pastor is about the remnant movement. Why? During the WRC preparation of Harvesters, whereas it was only Filipinos, when I saw the remnants moving hand in hand, the co-workers, how they really move, I said, this is really the fulfillment of the word. And I can say it is the fulfillment of the prayers of everyone. Earlier, I went to the doctor again, and she told me that anytime from now, I might give birth. So I really need to really concentrate and focus. But as I immerse myself, as the pulpit shares, my 24, my field, my church, really important. I remember during the first level message, though I was not able to join physically in the church, it was mentioned by the pastor na once the church was reformed or restored,
once the church was established and recreated, I also will be recreated. So I am preparing for myself to be continuously renewed, restored, and recreated for my church. Thirdly, I'm really thankful with how God healed or prepared my husband, because in Harvester's Church, most Filipino members are female, so we don't have the chance to really meet guys at inside the Darakbang among the Filipino. So with my husband, as he came back now, as I prepared for my delivery, I'm always worried and think, how can I let him understand about the remnant movement or the agreeing heart with the church or the ministry that I am having? But through witnessing and seeing the life of the remnants who are in the RUTC, naturally, I am thankful and I'm blessed that he had this agreeing heart with me to really take this journey. I didn't ask him to have that kind of agreeing heart. But what I just did, as what our pulpit pastor, Pastora Kim Yunsu, always advised me and remind me, just really live for the covenant. Hold on to the covenant. Only Christ. And really give myself into worship. Even I am sick, even I cannot move, but really give, emphasize, and prioritize worship. So those are the three answers that I received for 2022. First, the covenantal marriage, which it is absolutely impossible for me. Second, now I'm bearing a remnant soon that we will be witnessing Elisha to be like the remnants that who are serving now in our church. And thirdly, the desire of my heart that my husband will have an agreeing heart with me in the ministry and walk with me in the path of the covenant. I remember the words of our late pastor that he always prayed that the next generation and his children will walk the same path of the mission that he took. And me, as his spiritual daughter, I always pray that I will take the same journey. Like what I told Pastora Kim, I always pray that God will give me not only the double portion of her spirit and faith, as I prepare myself to become a soon-to-be mother, not only for the remnants in the church, but of course for the remnant that I'm bearing right now. So I pray for the 2023, for the fulfillment and continuous healing of myself spiritually, so that I can be a bridge, I can be a platform, antenna, and watchtower for the remn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I also pray that God will also use me for the people that I am meeting, especially those who somehow left the church. I always pray that I can be always a bridge for them. So I'm looking forward to 2023 for the fulfillment and the work of God in my life. So please do pray for me, for my delivery, because as the doctor told me earlier, that as the result of my, my laboratory, parang anemic. So there is some problem with the blood. I don't know, but she will be explaining it to me detail tomorrow. So there is no worries. Like the confession that we are having always every morning, the Matthew 16:16, he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o open the way for us to meet God. And he freed us from this sin and curse, and he will give me the authority to overcome Satan. So worries will be set aside, and the problems or the difficulties that I am facing is not a problem, but I believe it is an absolute answer that God is opening and preparing for me to be a healing witness and become an instrument, not only for my family, but also for the field that God prepared for me. So to God be the glory. Amen. 자. 누구? 마리안? 벤?
자, 1분에서 2분. I'm Dennis. I'm 18 years old. So after 4 years of staying in Harvesters, I was able to commission in Rwanda for a while because of the passport. And when I went there, actually, it's like I'm foreigner there. And everything was really difficult for me, and like mostly communication. I spent most of my day just in my room and sleep there. But through the help of sister and mom, I was able to I was able to restore the racial challenge, and with the message that pastor shared to me before I go, I really fight the spiritual battle with my imprint with the nature. Because there were many things I want to do, but I was not able to do it. And I was really being, I feel really lonely, and I feel like I want to, like, one part of me, I want to come back, and one part of me, I don't want to come back. And because of that, the communication was cut off. And so with that state, I was able to resolve myself to join the RRTS as I listened to Pastor On and Pastor Lee Forum. And so for 1 month, I was able to join the RRTS, and it was really not easy. It's always because of the language. But really, as I hold on to the covenant of the spiritual legacy of our pastor, and so I was able to start anew. I was able to challenge to restore the worship first as I stay in the mission home. And really, Satan tried to deceive me by seeing bills, God never let go of my hand, and God opened my eyes to see everything as the rightful, inevitable, and absolute. And so, actually, when I came back, I really, I was also bound by my thoughts that, like, do I really have to come back? And so even when I return here, like almost for a week, like I still cannot believe that I'm here. But through the trainings that we have and through the system of RETC, I could fight the spiritual battle, and because it was really hard for me, because somehow I feel like alone because Teacher Angela was not here. But through my forum team, I was able to restore and start anew again, and
So, and the most answer that I receive is that family, how can I say, like oneness was able to be restored because since my young age, I never see my family like sitting in one place and share forum. But during that time, I was able to relate to them the way of salvation. And thankfully, my father also opened his heart and was able to worship together and share forum together. So that was the most happiest in my days of there, seeing my father, yeah, restoring the worship together. So I pray that to receive the guidance and stand as the one person, the disciple, the evangelism disciple, to save the Philippines, save Rwanda, and also to world evangelization. I'm Remnant Benedict, 20 years old, third year college. So throughout this year, I could see how God was able to answer my prayer topic last year. So I will read it. Restoration of the word, uprooting wrong imprint through the nature and starting the true start. May I enter into 24 hours concentration and finding my lifelong worth staking mission. And also having a resolution to devote myself for the remnants and for the church. So seeing how I was able to conquer every challenges this year. This year was full of ups and downs, full of overthinking, also very long time of wandering in wilderness. But other than that, I could confirm that everything turns into thanksgiving. So I thought like I would never come back again to HMC when the time that I lose all the covenant, because it seems like more than 4 months that I wasn't able to communicate to church. But I could confirm that everything is just a challenge for me to know deeply about the spiritual world. That's why restoring my identity, restoring my lost self and the lost field is the greatest answer that I received this year. And I think this year was the hardest year walking to this covenant journey for me. Like everything seems like a joke for me while doing this movement, but this time schedule came to have fully concentration for entering in RETC. It was not an easy decision, but I was able to go to resolve to lay everything down to God and just enter without worrying about everything. And also by joining the HPRTS, I could understand more and more about the field and be able to experience Christ in the field. So I am thankful for everyone who didn't let go of my hand, especially to God, who keeps on holding me when I let go his hand when I face hard situation. So from the first level camp training, I could relay that I am like a layman, but because of the faith that God has given to me, I could hold on to God's plan only, and I could confirm that everything will surely be fulfilled in his time schedule. So just hold on to his word and entering into prayer, and I believe that everything will surely come and follow. So meeting some Sayokjas, also sharing forum with remnants, and also to our pastor, it helps me a lot to enjoy the system again and to restore my identity. I was able to overcome everything this year. That's why for the next coming year, I pray that
May I become stronger while enjoying the kingdom of God and confessing the name of Christ. So I pray that this may be my lifestyle for 24 hours as my guidance for next year. Amen. I am Remnant Hans, and I am 21 years old. Actually, last year, as my aunt died of coronavirus, I really came into the state of powerlessness, to the extent that I lose hold of everything. And once again, I was on the state of unbelief that I was having a hard time to believe in God once again. And with that situations, I really lose hold of the gospel. I left the church and I really play games a lot to the extent that I want to be a professional player one day. But as I compete in Southeast Asia, I face this kind of limitation that I was not playing enough. I was not really good in playing games anymore. So with this, I really face limitations. And as like Remnant Benedict went inside the RUTC, I got really into the state of anxiety and depression till I was going to a therapist because I have this great loneliness in me. But then again, God called me in this place to really begin and to renew everything through the problems and crises that I face. With this, I was able to really restore, and I was able to confirm again the gospel that I received. And I am also thankful that God really blessed me to be join the HPRTS. And with that, I was able to see again my CVDIP to be the IT professional of the church in this age of media. And I give thanks to God for really giving me this kind of experience, the mystery of salvation, that though I let go of his hand, he will never let go of my hand. And really, I confirm that with my own power, I cannot do anything, but it is through Christ, through the power of the throne. God really called me as the healing, as the witness of healing. Though there is problems that keeps on coming, and even darkness is like plowing into my weaknesses and emotions, I was praying that may my thought be turned into prayer. And with this mystery of 393, I can have the evidence to really be the witness of healing. With this, I pray that I may continuously enjoy only Christ, only the kingdom of God, and only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men. Thank you. 영어로 할게요. Yeah, I am Remnant Missionary Marian. I am 22 years old. Yeah. So throughout this year, I think this was one of, I mean, this year was the loneliest journey that I have been through. Like for the 2 years of pandemic, I was the remnant who went back and forth in RUTC to receive a training, going
going in and going back and then going in and going back. And this year, the guidance of the word was actually my 24, church 24, and field 24. Since I am the remnant who received the training here in ROTC, many people might think that I am really doing very well because I am inside the ROTC and I am inside the flow of the worship, but that's not true. That's not true. There are so many times that I feel lonely, and I really had a lot of times where I was really wondering. There are so many conflicts that I need to face, not just for with myself, but with other people, to the point that I run off of ROTC. That much, I was really wondering, remnant, before I entered the ROTC. But at first, I couldn't really understand why God really wants me to stay in ROTC and why God wants me to stay in this journey. First is that during the pandemic, all the Filipino remnants was like going out of the church. So I was really thinking that, is it still right? Is it still right that I'm still here in HMC and am I still here in ROTC? Like, all the remnants are gone. So like, what is the reason why I'm still staying? Like, there is this kind of heart. But I just stayed with the shelter of the church, and I just stay in the prayer of the pastor and stay with the pulpit. Like, there is this one characteristic that I have, that whenever I face problems, I always say that I want to go out of the church, but I always find my feet going back to the church, no matter how hard it is or how problematic it is. And at first, I don't understand that process, but throughout this year, there is one thing that I can really be a witness of. It is really being enough with the gospel. It's really being enough with Christ and really knowing this gospel of Christ in me. Really the gospel that saves me, gives me salvation, and really gives me the liberation from curse and disaster. When you really know that answer, like, there is nothing that matters as well. So with this year,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I can really share. It's really upon the confession of the Christ that I passed throughout the year. With this confession as well, I was able to send my dad, in his last moment. For some remnants, it might think that, how can you really comfortably and peacefully give your dad? Surely it was hard, but it was really peaceful to send him. Like, with that confession of Christ, like, it's really hard to let go of someone, right? Especially loved ones. But with that confession, it was really, okay, Dad, you may go. Okay, Christ, okay, God, you might take him, like that. Like, of course, after that, there might be really a lot of lonely times till now and have a lot of family problems that occur. But that those things doesn't matter. I'm not saying that I was not shaken in the midst of that. But every time that I really faced a problem this week, like, it really makes me realize to be always looking at the throne and to be always have the answer of only. Whenever I face something, this impact of only gospel, only Christ is totally different every time. And that's what I really witnessed this year. Till that moment on, like, everything really starts to take place on. So when I try to find that only, then my 24 starts to take place. And then my church starts to take place. Sometimes I also have this kind of wondering, oh, should I really do this? Should I really go this far? But one thing that really gives me the turning point this year was when I was about to choose if I will stay in Harvester or if I will work. If I will work, of course, I can really earn a lot of money, where I can really get a lot of
yeah, got a good job. But that time, I just kept on asking God, what does he really wants for me? My life is not really mine anymore. But I really wanted to give my all in for the church. I really wanted to give my all in for my pulpit. That's always one thing that I desire, no matter how much weak I am. So with that question, like Pastor shared to me the forum that the elementary remnants are coming. So I stopped my journey in UP and then stay here. At first, I was really questioning myself, like, should I really meet these little remnants every day and run off my patience and really till my last breath get angry and be frustrated with them? But God, it really made sense. All my questions that why am I still here and why am I still in this journey, it really made sense. Like my life, just being within only gospel, naturally my 24, church 24, and field 24 is taking place. And now I could really find what the world evangelization that I could make. Like it seems like still a big picture, but really like my choices, my life, naturally it just goes in with the church. And naturally it just goes in with the gospel. I'm not saying that it's perfect. There are times that I fall down and sometimes get discouraged. But, you know, one thing that I'm always boastful is that I'm absolute impossible. One thing that I'm always telling is that nan mute, like that. I cannot do anything. Like, I have nothing.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좋다. Like that. So it's okay. So it's good because I'm nothing and because I don't have anything. Because I don't have plans. 그래서 괜찮아. Like, it's really okay. Because that's the more I find myself dwelling indoor. 그래서 I really find, like, those 2 years of training in ROTC, those 2 years of lonely time, conflicts, and really a lot of tears flowing down, and even dad passing away, problems in my family, even almost sent to America. Those were the things that God made me as a signpost that I have done everything and I will do everything. You just need to believe in me. You just need to be only. That's it. So this year, there's only one thing I will share. Like really, really absolute gospel. That's where everything takes place. So that's how I will end my 2022 and will also begin my 2023.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현지인에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지금 뭐 더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따로 좀 시간을 좀 가지기로 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패트리시아? 데니스가 복음 전했어요. 데니스가 우리 수빅 갔을 때 만나서 복음을 전했대요. 누군가 했는데 미션을 아무도 즐겁게 노느라고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데니스가 Hello, 복음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오늘 참여를 한 이런 친구도 있네요. 자, 감사하고요. 자, 오늘 포럼을 시간을 제한을 주어서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저게 무슨 응답인가 이해하기 어려울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줄이느라고 다들 애를 썼는데 너무 목사님은 알잖아요. 시작점과 그 마디들을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런 많은 치유의 그런 포인트들을 볼 수 있었어요. 두고두고
여러분 또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저런 어린 렘넌트들은 여기에서 한 3개월 지낸 거니까요. 다 사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는 기도를 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은. 지금 잠들었잖아요. 지금 잠잘 시간이에요, 아이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인생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포럼하는 꼬마 렘넌트를 보면서 너무 정확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그런 사고 속에서 조금만 다치고 죽지 않고 보호받은 것이 감사하고 뭐 하면서 한 해를 계속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사단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와 위기와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네, 그런 속에서 또 전환점을 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우리 승범이 방학 때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정말 그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퇴학을 시켜야 되나? 그럴 때가 있었고 본인도 자퇴를 하는 게 답이다.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너무 평안하게 네,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찾으면서 하기 싫은 공부도 도전하면서 이렇게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래요. 얼마나 이 여정을 방해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 이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을 여기 보내신 게 맞구나. 그 나도 아직 온전히 치유받지 못했는데 여정이잖아요, 평생.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아름으로 부르신 것이구나.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사고 때는 내가 그리스도 고백이라는 걸 잘 몰랐다. 내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하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그 렘넌트 지금은 절대 불가능한 거, 가장 어려운 거, 못하겠는 거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도전하고 있죠. 지금 평균적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만나게 하시고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중에 내주장하지 않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와 함께 팀이 되어준 늘 포럼해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방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함께 해준 같이 고백해준 먼저 고백해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아림들이 이제 다른 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겠습니까? 같이 그리스도 고백해주고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한다면 렘넌트 아직 내가 이거 충분히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이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 더 알고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이거 기도하잖아요. 또 이제 신입생들은 또 여기 와서 예배가 행복해 한 거, 행복해진 거 이런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온유 저기서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여유 있게 예배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만남을 주셨다는 거, 이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을 알도록 하는 교회와의 만남. 내 옆에 또 우리 선 후배, 우리 RM들과의 만남,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 또 한 발 앞서서 가는 그런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있다는 것,
스승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현지인들도 오늘 다 고백을 하지 않았죠. 우리 시간을 배려한 것이라고 봐요. 믿어요. 따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맘주의 땅할 여러분의 사랑하는 선생님도 여기 계세요. 놀랍죠? 이 몇 시간째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이 집중이 기도했잖아요.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각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분명히 예비 된 사람 있다. 우리 이런 조이 선생님이 이 예배와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 함께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뭐 수아 성훈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는 거를 들을 때 우리 채원이는 내 목사님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전환점을 주셨어요. 내가 그 저 바다 안에 그 버거킹 먹을 때 딱 느꼈어요. 네, 우리 채원이가 목사님 이거 맛보세요 하면서 치킨 너겟을 주더라고. 치킨 너겟을 주더라고. 그래서 욕심쟁이라서 치킨 너겟을 안 주는 채원인데 이 말이 아니고 그죠? 진짜 뭔지 모르는 여기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는 이 그런 흑암이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들어오기지도 못하게 들어왔으면 진짜 견디지 못하는 문제를. 근데 우리 어린 사무엘도 고백하잖아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목사님의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포럼을 바꿔서 하는 거 들었죠.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회복의 성취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듣는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게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고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잠들어 있을 건데요. 다 이거 견디겠습니까? 정말 오늘도 북투리하고 뭐 목사님이 지금 그 같이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청소 잘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코트도 지금 딱 잠궈버리고 이러는데 마당에서 놀면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았죠. 집에서. 그렇죠. 그런데 뭐 내 주장, 뭐 내 계획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인도받는 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저도 기다려요. 만만. 오픈해줘도 됩니까 이제? 우리 청소하시는 꾸야준. 이분이 마음 상하고 이런 것을 우리 그것도 생각하고 우리 림넌트들 뭐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공동체 훈련장이잖아요. RUTC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했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았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체험하고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입생도 그러잖아요. 게임기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살겠다. 살 수 있네. 괜찮네.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다들 솔직하게 너무 고백을 해줬어요. 너무 좋은 훈련 받고 있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에서 훈련 받고 있고 한데 그 자유가 그죠? 핸드폰을 쓸 수 있고 굉장히 방학만 돼도 잘 안 되더란. 그래서 방학에 그 자유를 포기하고 이렇게 더 영성 훈련 받으러 합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고 그죠? 언니스를 드리고 여러분 아마 힘들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네, 힘든데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끊읍시다 할 수 없죠.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다 훈련이에요. 과거에는요 진짜 밤샜어요. 지금 1, 2분 하고 자꾸 시계 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끝나죠. 우리 일찍 일어나서 작업하신 장로님 뒤에서 아까부터 주무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 자리를 졸면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요 우리가 빨리 마쳐야 됩니다. 김희정 집사님이 출발을 하셔야 돼요. 트래픽이 심해서 이제 출발을 또 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사정들을 다 놓고 아이들 이미 잠들어 있고 한데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이 나를 소개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현지인 랩년트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자리를 비우고 여러분 이렇게 또 아림들은 여러분 또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한스가 우리 맘 릴리벳하고 여기를 지켰어요. 이렇게 비워놓지 않고 또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죠? 또 베네딕은 혼자 조금 외계인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또 같이 가서 어떻게 아림들이 섬기는 것인가 이런 걸 또 배우고 자 이렇게 서로 바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RUTC 운동, 랩런트 운동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다 기록해놨어요. 저는 중요한 것을 특히 우리 김희정 집사님의 간단한 포럼이지만 진짜 나 한 사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를 딱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아무도 합심 안 해줘도 나 한 사람 보좌와 합심이면 하나님이 아신다, 붙이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아들을 합심 팀으로 하나님이 탁 확정을 시켜주셨대요. 너무 포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미래가 통하는 그런 한마디의 포럼이 우리 집사님 오늘 제일 의미 있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 멋진 날 오늘 2022년도 중에서 쌓여서 온 응답이죠. 그죠. 뭐 오늘이 그게 아니고 쌓여서 온 응답이 오늘 여기에서 예, 그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실수로 그죠. 우리 패스포드를 체크하지 못한 실수로 마음고생하고 돈도 쓰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 주권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잠깐 포럼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제 그 두고두고 오는 한 해를 또 받는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세밀히 또 인도받고 포럼하고 하는 그런 시작을 또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도받고 마무리하고 우리 김희정 집사님 보내드리고 여러분도 취침을 해야 또 내일 말씀을 올곧게 받을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주를 또 1년을 함께 계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여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시며 또 미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오늘 포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고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정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도록 또 2023년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며 말씀으로 정리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음걸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분초를 인도받기 원하는 HMC 성도들과 은혜빛 교회 귀중한 랩런트들 김민정 집사님과 앞으로 걸어갈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